아까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 이번 연도.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서 팬분들 더 기분 좋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이제 좀 안 아파. 드디어 돌아왔어요 제 건강이. 거의 한 달 만인가요? 3주에서 한 달 만에 제가 이제 방송을 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시작해서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. 일단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. 방송하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. 제가 방송 6년 하면서 이렇게 오래 쉰 적이 없거든. 한 달 정도 쉬었는데 유튜브 영상도 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. 그래서 원래는 내가 아 진짜 이거를 다 좀 극복을 하고 방송을 키려고 했었는데 시상식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저께 제가 복귀 방송을 했어요. 맞죠? 했는데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전 그냥 다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그랬잖아. 맞지? 근데 그때도 아팠어요 사실. 신기한 게 왜냐면은 쉬면서 통원치료하면서 치료도 받았단 말이야. 그래서 되게 건강했어. 그래서 아 이게 다 끝났구나, 수술 후유증 다 끝났고 내 건강이 돌아왔구나 해서 그날 방송을 킨 건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그날 또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난 돌아버리는 거지.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. 그래가지고 그때 한 40분 방송을 껐어. 그래가지고 병원을 또 갔어요 어제. 그래서 이상이 없대. 그래서 위암 이 생각도 했어요. 왜냐면은 폴을 한 20번을 했어 그날. 정말 밤새도록 했어요. 나 혼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. 제가 살고 싶지가 않아요.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바로 병원을 갔지. 좀 큰 병원을 갔어요. 가가지고 내시경 검사를 또 했어. 이번에 제대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뭐 초음파도 하고 다 했어. 결론은 너무 건강하대. 위가 너무 건강하대요. 지금 영진 씨는 위의 혈관도 너무 건강하다는 거야. 나는 돌아버리는 거야. 아니 왜 이렇게 나는 건강하다고 하는데 왜 아프냐고. 전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.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 요인도 있고 위 벽은 건강한데 전체적인 위의 그 겉의 테두리가 태생적으로 약하대요. 그리고 신경쓰기 엄청 심하대. 내가 똑같이 이렇게 때렸어. 다른 사람들은 딱 때리면 괜찮네 할 정도인데 나는 살짝 때리면 아! 이 정도래.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을 쓰지 말래요. 스트레스 많으세요 라고. 근데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. 그래서 저 스트레스가 없는데.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게 본인이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있을 거래.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 이렇게 말하더라고. 집에 와서 약 좀 챙겨 먹고 하니까 또 돌아오더라고 건강이. 그래서 결론은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. 내가 신경성 위경련이 엄청 심한 것 같아. 예민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. 신경성 위경련이 엄청 심해서 그게 한번 딱 오면은 남들보다 엄청 아픈 거야. 하루는 거의 죽을 정도로. 죽을 때까지 이게 안고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. 맞아.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이러다가 내일 또 존나 아플 수도 있어.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아프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. 그냥 살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. 아무튼 결론은 지금은 또 너무 또 멀쩡합니다 여러분들. 얼굴이 점점 반쪽이 돼 간다고? 살이 좀 많이 빠졌죠. 아무튼 결론은 성격인 것 같아.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나 봐. 오늘부터 다시 또 방송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. 기다려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.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야. 다 잘 되고 있었는데 내가 올스탑을 해버렸잖아.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.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.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게 참 재수가 없더라고. 참 재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 모르겠다 시상식 나발이든 라고 했는데 그래도 1년 고생한 거잖아.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. 집구석에서라도 여러분들이랑 시상식 얘기도 하고 수상 소감도 말하고 그러려고 했습니다.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. 저 시상식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올해는 뭔가 아닌가 봐. 올해는 뭔가 좀 도와주지가 않네. 어차피 내년에 또 열심히 해서 또 가면 되니까 내년에 가가지고 좋은 그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. 형님은 크리스마스 날 데이트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는데 야 나 크리스마스 이브인 거 나 오늘 알았어. 오늘 아침에 알았어 나. 솔로 만세입니다 형님. 이누야 수상 축하한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나 수상 소감이나 말할까 여러분들. BJ 2021년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토크캠 방문 BJ 김인호 축하드립니다. 아 일단 제가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까지 해서 제 상을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올해는 진짜 정말 너무 길 남았지. 대상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길게 하지? 아 괜찮잖아 맞죠 다시. 올해도 어떻게 이렇게 운 좋게 토크캠 방문에 들어서 좋은 상을 받게 됐는데 나 올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올 초에 정말 방송을 그만둬야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이 많았는데 어떻게 진짜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잘 어떻게 극복을 해가지고 올해 5월 달부터 다시 잘 돼서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저희 전성기처럼 전성기 마냥 잘 되고 있고 아프리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. 근데 이게 올해 말에 제가 또 건강 문제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
올해 마무리가 좀 아쉽긴 한데 내년에는 정말 건강 관리 잘해서 1년 내내 밝은 모습 보여드리는 김인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제 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 팬분들이 정말 많은 힘이 돼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. 정말 매번 매년 감사드렸지만 올해만큼은 팬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버티고 방송을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가 이번 연도에는 팟빵을 또 많이 안 했어요. 팟빵을 또 많이 안 해서 거의 그냥 진짜 외딴섬 마냥 혼자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많은 게스트분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두 친구 새벽이랑 승현이 너무너무 고맙고 좋은 케미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올해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 방송에 있어서 가장 큰 은인은 팬분들이야. 진짜 시청자분들이고 팬분들이 없었으면은 진짜 어려웠을 정도로.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존댓말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쉬면서 느낀 건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반말을 하더라고요. 제 방송 다시 보기를 다 봤거든요. 모니터링을 되게 많이 했어. 나는 방송을 어떤 식으로 했을까. 근데 일단 1순위가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반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야 뭐 누구야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모든 분들한테는 존댓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 아닙니다. 이제는 존중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반말을 하다 보면은 선을 넘는다니까. 욕을 하게 되는 거고 멀어진 기분이다 하는데 아, 여러분들은 반말하세요. 저만 존댓말을 하겠습니다. 내일 뭐 할 거냐고? 야 크리스마스인데 X같네 뭐하지 얘들아? 야 크리스마스인데 뭐하냐? 아 잠깐만 아, 잠시만요. 아, 이게 아닌데 아 자 타임 반말 불쾌하네요. 그 안정도 아~ 괜찮아. 쭈꾸야! 커피 한 잔만 주세요. 나 살 많이 빠졌지? 너 존나 처먹을 거야 진짜로. 이번 년 목표 정했어. 몸 만들 거야. 무조건 진짜. 알았지? 여러분들 모르게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집에서.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해서 튜브가 더 나올 듯. 한번 봐봐라. 너 질질 싸게 해줄게. 어머 오빠 침 질질질. 어머 오빠 한 번만 만지면 안 돼요? 너 분명 그래. 아니 저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냐면은 이 정도로 살이 빠졌다니까. 63kg까지 빠졌어 얘들아. 아니 원래 이거 들었어요. 원래 이거 나왔을 때 나 저 자리에서 키스 테스트 했어. 아니 운영이 그러더라고. 이누님 준비한 게 있는데 그 키스스 나오시면은 그 자리에서 키스스 리액션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. 예? 그걸 거기서요? 예 해주시면 돼요. 아 네 알겠습니다. 아니야 안 간 건 아니고요. 한번 해달라고요? 아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드디어 폰케이스가 나왔어요. 최종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그리고 그립톡. 아 진짜 그립톡이거든요 여러분들. 그립톡 진짜 많은 고민 끝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로 하기로 했거든요. 핸드폰 케이스 기종은 다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. 끼면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. 여기다가 그립톡을 붙여버리면은 이게 아마 이번 달 말에 출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. 그립톡 딱 깨면은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그냥 그립톡만 껴도 돼요. 기분이 존나 때리고 싶네. 그냥 끼고 다니다가 주민도 마음에 안 들어. 그럼 존나 때리는 거야. 아, 존나 오늘 마음에 안 들어. 그냥 이런 느낌. 솔직하게 말할게. 많은 구매는 안 할 것 같아. 솔직히. 그래도 제 첫 굿즈인 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. 잘 먹겠습니다, 여러분들. 맛있네. 형 스파게티 먹을 줄 몰라요? 아니 내가 뭐 여자친구랑 먹는 것도 아니고 썸녀들이랑 먹는 것도 아니고 처먹으면 안 되냐 얘들아? 뭐 데이트할 때나 레스랑 빰바밤 빰빰 빠라바라밤 나오면 그때 내가 나도 돌돌 말아가지고 그렇게 어? 먹는 거지. 죽으면 그냥 너희들과 먹잖아 얘들아. 격식 차려야 돼? 형 내일 여친이랑 뭐 해야 되지? 날도 춥고 요즘에 여러분들 커플들이 진짜 고민이라며요. 할게 없어서 존나 쌤통이다.
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개꿀 아니야? 집색 개꿀 인정? 아우 감성 없는 새끼야. 저 새끼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자친구 데리고 모텔 가서 컵라면 처먹을 새끼야. 여자들이 존나 싫어 그런 거. 오빠 난 괜찮아 이렇게 좀 속으로 존나 욕할 거. 아 존나 씹새끼 씨. 남자친구 한 새끼가 크리스 이브 날 새우탕 처먹이고 있네. 그겜 그래도 뭔가 특별한 날이잖아.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날 아니고 일일로 아무리 남자라 그러지만 특별한 날에 뭔가 좀 새로운 거 하고 싶지 않아? 와인이라도 한 잔 사가지고 뭔가 좀 분위기 내야지. 괜히 분위기 잡으면서 자기야 난 너밖에 없어 그러면서 못다한 얘기도 좀 하고 그게 뭐 최고지 않을까? 요리도 좀 해주고 오글거린다고? 막상 싫어할 여자 없어 얘들아. 니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맞지 최고긴 맞긴 한데 피곤하긴 하겠다. 넌 시발 여자 만나지 마 새끼야. 벌써부터 그걸 피곤할 생각을 하냐? 야 그럼 니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좋은 시간을 보낸 건데 그걸 피곤하냐고 생각하면 피곤하지 마 개새끼야. 아니 왜 남자만 표현해야 돼? 여자도 좀 표현 좀 해라. 너한테만 안 하는 거 아닐까 여자들이? 야 미안 미안하다. 민호님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친구가 표현을 진짜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널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. 크리스마스인데 갑자기 이분날 시장 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? 사랑한다. 이거 내일 차일 거야. 빨리 이거 내일 차인다. 야! 옷이다.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남은 대상 시상 부문은 단 4개입니다. 오! 토크 BJ 남자 대상 수상자부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. NH 쿠팡과 함께하는 2021 아프리카 TV BJ 대상 토크 BJ 남자 대상 수상자는 NS 남순 축하드립니다. NH 쿠팡과 함께하는 2021년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1년 동안 소감은 뭐 아까 했잖아요. 아 그래요. 다시 합시다. 아 이제 뭔가 좀 1년이 끝난 것 같은데 마감이 교차하죠. 시상식이라는 게 BJ들한테는 좀 1년 마무리야. 모든 BJ분들이 저랑 같은 마음일 텐데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저도 뭔가 좀 마감이 교차하네요. 저는 일단 후회는 없는 게 이번 년도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너무 만족하는 결과고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번 년도 잘 버티지 않았나 싶습니다. 여러분들 남은 연도 잘 마무리해가지고 2022년도에도 더 재밌고 밝은 모습으로 내년에는 더 열심히 방송하는 이제 김도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BJ들한테는 그렇거든요. 여러분들한테는 시상식이 그냥 상만 받는 자리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 시상식 때문에 1년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거든. 저는 이게 이번 마지막에 좀 아파서 좀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있는데 나간에는 제 최선을 다했어 이번 연도.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서 팬분들 더 기분 좋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시 한 번. 눈물은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. 눈물은 안 나오고 아 근데 아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. 제가 표현을 못해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. 아프리카든 유튜브든 제 팬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못 버텼을 거예요.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자고요 여러분들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. 건강을 회복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또 언제 위경련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. 아무튼간 제가 원했던 좀 복귀 방송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너무 좋고 여러분들 시상식도 끝났겠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다시 또 열심히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한다는 느낌으로다가 방송할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.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.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내일 크리스마스 당일도 네. 저랑 함께 보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? 내일 또 웃는 얼굴로 보자고요 여러분들.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안녕.